지금 하는 동작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동작인데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이제 먹는 동작 보시니까 알겠죠? 착착 늘어지는 치즈 갈품인 피자 열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찾은 이곳은 관광객들에게도 이미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제주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피자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몇 개라? 에? 피자 주문한 게 그렇게 놀랄 일이라고 사장님. 아, 몇 개라는 이름만큼 제주스럽고 맛있는 피자가 있어요. 제주스럽고 맛있는 피자. 과연 어떤 피자인지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펼쳐진 도우에 소스를 듬뿍 바르고 재료만 봐도 맛있어. 제주 벌써 맛있어. 쭉쭉 늘어나 맛을 더해줄 모짜렐라 치즈까지. 여기서 어머,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넣나요? 완성될 줄 알았던 피자 위에 다시 한번 도우를 덮어주고요. 5분으로 구워내면 짜잔! 첫보기에 밋밋하지만 그 안에 제주의 맛을 품고 있는 우와. 제주스러운 피자 맥게라 완성입니다. 겉보기엔 중국빵 같은 피자 이거 다 완성된 거 맞아요? 아니 완성된 거예요. 네. 아니 왜 피자 위에 토핑도 좀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 이게 저기 그 이태리 피자 중에 네. 깔조네라는 피자예요. 요거를 반을 이렇게 접어서 네. 반달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제주도로 오면서 제주 식재료 쓰고 제주 밀가루 제주 치즈 쓰다 보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달을 보름달로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아 그때는 이태리 친구들이 놀래잖아요. 놀래라. 네, 반달이 보름달이 됐네. 제주어로 표현하니까 놀랐다. 아, 몇 개라. 아직 깜짝 놀라기는 이릅니다. 사장님과 제가 찾아간 곳은 누렇게 무르익은 밀밭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모든 피자에는 제주도 밀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주도 밀이 아닌 직접 재배한 밀이었는데요. 가게 근처의 땅에서 밀을 재배하면서 손님들에게 건강한 맛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로 제주산 밀로 만든 도우가 바삭한 맛을 더해주고 안에서는 제주산 치즈가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맥게라 피자. 눈으로만 봐도 먹음직스러운데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치즈가 식기 전에 얼른 한 입 먹어봤는데요. 이거 약간 맛있는 그 김치만두 맛인데요. 김치만두 맛. 김치요? 원래 만두 피자인데요. 아 원래 그런 맛이죠. 다다 익 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느니 제주산 치즈가 듬뿍 들어있고 제주산 밀까지 들어가서 만들어진 피자라 그러니 뭔가 더 맛도 맥게라.